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지니어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배님.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납득이 된다 하는 부분들은 첨언하셔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지금 친구가 지원하는 게그 MDS잖아요, 그죠? MDS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그 포스트 프로페셔널 디그리여가지고 친구가 지금 5년제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뭐 M아크1에 해당 사항이 안될 거예요. 그럼 M아크2 아니면은 그뭐 MS나 MDS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할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M아크를 했을 경우에는 진짜 학생들이 뭐 당연히 실력이 없죠. 실력이라기보다도 경력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트레인된 아키텍트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서는 되게 나이브하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MDS나 MS나 특정 그 컨센트레이션이 있는 그런 직업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해요. 어떤 좀 프로페셔널한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동시에 프로페셔널한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리서치를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경력이 있으면 좋겠죠. 경력이 없고 내가 갓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내가 리서치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좀더 좋아요. 일단 그 리서치를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특별히 지금 저한테 SOP 제가 어저께 좀 밤에 읽어봤거든요. 포트폴리오도 봤거든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고, 조금만 더 이제 애드를 하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저도 많은 애플리케이션 봤는데 잘 준비해 주신 편이에요. 근데 좀더 내가 리서치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보들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좀더 다이버시티하게 집어넣는 게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트폴리오는 정말 좋았고 그다음에 SOP 같은 경우는 사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거 비디오를 끄고 이야기를 할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많이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지금 레지메도 혹시 저한테 레지메 보내시지 않으셨죠? 레지메. 레지메도 사실은 같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그 포트폴리오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고, 에세이는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그 포트폴리오랑 레지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블루 포인트로 딱딱딱딱 보여주는 거고, SOP는 이거를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시주가 날줄을 엮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완성체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드미션 커미티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정보를 최대한 줘서 아, 이 친구한테 우리 에듀케이션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톡톡 쳐가지고 마치 축구공을 톡톡 쳐서 상대편 골대까지 갖고 가듯이 그런 전략으로 이세 개가 오케스트라가 돼야 돼요. 한쪽이 따로 뜯어져서는 안 돼요. 포트폴리오는 너무 좋은데 SOP는 아직 못, 아, 그 레지멘 아직 못 봤고 SOP 부분은 그 부분만 좀 강화시키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주제는 뭐냐? 내가 경력이 많던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말이 안 나오냐 어떤 내세울 게 뭔가 없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리서치를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내 패션이 이러하고 나는 꼭 너네 학교 가서 이런 리서치를 할 거야를 웅변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웅변하고 스토리로 웅변하고 그다음에 블루 포인트로 딱딱딱 찍어서 레지메로 웅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게 베이스 저거고 그냥 M아크를 지원할 땐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다른 학교 어디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그램 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MS라든지 좀 컨센트레이션이 있는 거. 그러니까 리서치 드리븐으로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연구 드리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걸 강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프로그램 이름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디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드밴스드 뭐 아키텍처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쓰임을 갖다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무슨 뭐 데이터 쓰임을 갖다 뭐 애플리케이션 쓰임을 갖다 걸어놓는다든가
그런 거는 그냥 포장이고 중요한 건 어떤 디그리가 나가냐를 보면 돼. 이걸 끝내면 내가 어떤 디그리를 받냐. 뭐 에마크 1을 받냐, 뭐 에마크 2를 받냐, 아니면 어떤 특정 디그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학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네. 학위 과정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가면은 이런 거 되게 많이 중요하게 본대, 중요하게 다룬대, 중요하게 공부를 한대라고 해가지고 막상 갔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디 A라는 학교에 내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한대. 근데 거기가 에마크2 프로그램이야. 근데 거기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스튜디오예요. 설계 스튜디오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어떤 인텐스한 리서치를 할 수가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야. 예, 그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렉처도 갖고 와가지고 막 가르쳐 주고 할 거야. 근데 결국에는 스튜디오 베이스에 그냥 결국 에마크 그 프로그램이 응변하는 그 에마크라는 그 디그리가 나가기 위한 경험과 실력을 쌓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MDES라든지 다른 뭐 스막스라든지 MS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가면은 명확해요. 리서치 골이 명확하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기 리서치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도 무슨 뭐 디자인이 드리븐 됐고 뭐 아무것도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 프로그램은 또 거기에 맞는 그 스텝들이 있어요. 그걸 쭉 밟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코스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것들은 아 이런 거에 강조점을 둔다는 거네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가는 디그리 따라서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가령 에마크 1은 사실은 뭐다 비슷해요. 어디 학교 가나. 왜냐면 그 정규 딱 짜여진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딱딱 다 해야 돼.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딱딱딱 해야 돼서 되게 코스가 타이트해요. 3년 혹은 3년 반 동안 타이트하단 말이야. 딴걸 못해. 친구가 비약학 나온 것처럼 타이트하게 수업이 돌아간단 말이야. 왜냐면 그거를 그 학위가 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다 수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엔마크2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내가 건축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은 마쳤어. 근데 내가 좀더 어드밴스드 해서 뭔가 하려고 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기는 약간 패브리케이션, 여기는 약간 데이터, 여기는 약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좀더 일리치하게, 그러니까 좀 부우하게 만들어주네. 그게 디자인 툴이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나가는 건 에마크2 디그리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디그리를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요구되는 그 익스펙테이션도 거기 학교 과정에서 맞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에마크1, 에마크2의 과정이라고 보자고요. 스튜디오 드리븐으로 하는. 근데 이제 내가 리서치를 하고 싶다. 내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PhD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연구 쪽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MDES라든지 MS라든지 Master in Science in Architecture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무슨 SMAX라든지 MIT. MDES도 뭐 하버드도 있고 코넬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 이름이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내 리서치 토픽에 맞는 여러 가지 수업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들어야 돼. 물론 가이드를 주긴 줘요. 하지만 내가 역설적으로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제가 다른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때 링크 보내드렸죠. 거기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 경험이 없고 가서 뭔가 배우고 싶어서 왔어. 에마크 디그리가 아니라 그냥 MDES 같은 프로그램에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코스를 쭉 들으면 내가 뭐가 되겠지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에마크 1, 에마크 2는 그걸 해줘. 왜냐면 명확하니까. 그리고 이제 에마크 1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모르니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트 프로페셔널 디그리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포스트 프로페셔널이니까 마스터, 포스트 마스터 과정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할 거를 어느 정도 큰그딱 이걸 할 거야. 물론 바뀝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와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수업도 듣고, 일단 코딩도 하고, 뭐, 패브리케이션 랩도 좀더 강하게 듣고, 모자라다 싶으면 이것도 듣고, 내가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리서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에마크2에서 이걸 안 돼요. 못 시켜줘요. 예. 아마 하다 보면 셀렉티브 코스가 막 한두 개 나올 거야. 그거 갖고서 하고는 끝난단 말이에요. 안 돼. 왜냐면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디그리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떤 그 의견을,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지. 오히려 그런 그냥 퓨어한 어떤 생각을 갖고 왔을 경우에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 뭐지? 그렇게 해서 한국 돌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 선배들한테도 들었고, 저도 그래서 많이 준비했고, 예. 네.
그래서 내가 최근 친구처럼 아 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 테크놀로지 그 중에서 뭐 그래서 이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지 거기 이제 뭐 에마크라든지 스막스라든지 이런 리서치 디그리에 들어가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시간을 태워가면서 좀더 유익하게 받아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스탠스를 내가 에마크2에서 한다? 안될 거예요. 또 에마크2의 스탠스를 이런 데서 한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약간 달라. 경험을 해보면. 그럼 더 얘기하기 전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 부분 제가 좀만 더 추가 설명드리면은, 뭐, MDES 같은 프로그램은 내가 자유롭게 뭔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In a sense.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방목하진 않잖아요. 아, 그래요? 저 방목인 줄 누가 그래요? 알고. 아, 아니, 그냥 제가 이것저것 들어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자유롭게 내가 다 선택해서 뭔가 커리큘럼도 다 짜서 듣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비교적 에마크1이나 에마크2보다는 에마크1은 2는 사실 선택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냥 학부생의 연장선으로 보면 돼요. 그냥 정해진 코스가 있어. 그거 다 듣고, 그것들 하고, 리서치 하나 딱, 그 디자인 리서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요즘 G3D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건 포장기가 바뀐 거지. 그 안쪽에 그 코어는 뭐냐면, 결국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도메인의 리서치를 할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한 학기에 4과목 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에마크나 에마크2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하나, 뭐 1.5개, 아 0.5개, 1년에 한뭐 8개 된다고 치면 뭐그 정도? 그리고 청강도 힘들어. 왜? 스튜디오가 워낙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한데, 이제 다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사람마다 리서치 탑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4개 중에서 어떻게 보면 2개 정도는, 혹은 3개 정도는 학기마다 달라요. 두개 정도는 예를 들면은 셀렉티브를 가질 수 있고 두 개만 그 리카열을 간단 말이죠. 꼭 해야 돼, 두 개는. 그게 가이드를 주긴 줘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풀어놓고 그냥 너네 리서치 해가지고 퀄리피케이션 맞춰서 졸업해. 이거는 학비 내놔 그래야지. 그 비싼 돈 받아가지고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줍니다. 가이드도 주고 솔직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런 거 하고 싶어? 대부분 99%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실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들어가서 제 생각이 그냥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생각이 명확해도 들어오게 되면, 대충, 파스가 대충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파스에서는 뭐 이런 거 들으면 된다더라. 이 파스에서는 이런 거 하고, 이거나 이거 좀더 수정하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로드맵들이 어느 정도 있어. 학교 가면 선배들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로드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유인 거지. 사실 완전히 딱 펼쳐놓고 하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들은 뭐냐면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교수님이랑 막판에 그 이제 thesis 써야 되니까 대충 해가지고 교수님이 원하는 thesis로 끌려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나중에 졸업한다면 내가 관심사라고 얘기는 하긴 하죠. 근데 PhD도 마찬가지야. PhD도 사실 내가 어떤 교수를 컨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관심사보다는 사실 그 교수 관심사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거 외에는 가이드가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1 더하기 1을 2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멀티플라이 시킬 수 있을까를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거를 이제 수업을 이제 셀렉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를 웅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SOP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레주메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OP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친구 에세이를 일단 화면에 공유하고, 이건 약간 오프 더 레코드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후배님이어서 내가 진짜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도, 자, 여기 보면, 난 웹사이트 안 들어가 봤거든요? 5개에 맞춰가지고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각각의 패러그래프이 사실 이거에 대한 클리어한 앤서를 줘야 돼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들이 문자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어떤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되게 좀 크리티컬하게 이거를 보면은 솔직히 내용이 별로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왜 없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친구 생각을 정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거 어저께도 이걸 쭉 읽어봤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야. 뭐, 그쵸. 뭐 당연히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쭉, 그렇죠. 나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친구가 생각하는, 이건 대부분의 건축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말고, 정말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에서 갖고 있는 게 무언지를 난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어저께. 네? 지금도 보면은 당연히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중요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텐셜들이라든지 마스터 빌더가 이거 하나의 팩트인 거잖아요.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냥 뭐더 이상 뭐 어차피 GSD 커뮤니티도 그렇고 친구처럼 비아크를 졸업한 비아크 나왔죠. 비아크를 졸업한 친구들도 대부분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투디멘셔널에 대한 리밋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디움이라든지 테크놀로지 활용해서 하고 싶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읽었냐면 과연 여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냐. 혹은 대답을 함과 동시에 이 친구 우리 어드미션이 나가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교육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냐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게 되게 중요해서 지금 내가 이것들을 쭉 봤을 때 그냥 문단으로 툭툭툭 잘라봤을 때 그냥 어떤 사실의 나열, 툭툭툭툭 어떤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도 사실의 나열들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떤 피드백 받았었냐면은 저는 실무를 하다 가니까 경력이 많단 말이에요. 경력이 나 쭉쭉쭉 이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내 거를 딱 봐줘. 저보다 한참 후배였었어요. 한참 후배가 저보다 먼저 지나가긴 했긴 했는데 그 친구가 내걸 보더니 형 이거는 형 레지메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형다 했다 so what?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예. 네. 근데 그 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에세이라는 미디움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럼 그것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런 걸 경험을 했구나. 뭐 어떤 여기 뭐 이렇게 쭉 이건 어떻게 당연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문단에서 딱이 문단을 봤을 때 꽉꽉 짜가지고 과연 뭐냐. 그게 바로 위에 있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글들을. 네,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되게 컴펠링한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딱 와닿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SOP 그때 얘기했지만 항상 두 가지식으로 먼저 던지라고. 이게 글이라는 게 소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글 쓰는 사람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장치를 걸고 다양하게 시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제가 이제 비디오를 얼마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 가장 엄밀한 언어가 수학이라고 했죠. 수학. 수학은 기호로 딱딱딱 압축해갖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이쁘게 읽은 게 그냥 명확하면 명확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밀한 언어가 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법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글로 적혀져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딱딱 장치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친구가 논문을 읽거나 논문을 쓰거나 할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예. 앱스트랙 같은 경우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기술해 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뒤에 빼고, 이런 식의 약간의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쓴다기보다도 수학 공식이 있어요. 아카데믹 라이팅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부분이 약간 딱 처음 제가 글을 쭉 훑어봤을 때, 그냥 토플 에세이 같은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워낙 좋은데, SOP 부분이 조금 저가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사실들의 나열들이 조금 되게 많고 그냥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SOP 쓰는 많은 학생들 것들을 리뷰를 해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첨삭을 하진 않고 이렇게 듣고 피드백을 드린다 보면은 되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생각들이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나오고. 근데 저는 거기서 무슨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이가 되게 유니크한 뭔가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으로 색깔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뽑는 사람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그 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약간의 거짓말. 여기서의 거짓말은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강조점을 크게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 이그자절에 시키는 그런 정도까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애매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GSD 갔을 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리서치를 최대한 갖다 붙여. 예, 저도 제가 SOP 썼을 때 제가 보내드렸지만, 그제 SOP가 사실은 이제 완전히 내가 하고 있는 리서치는 아니에요. 난 붙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썼어. 왜? 그거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걸 알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맞춰주는 게 당연히 더잘 들리겠죠. 그렇잖아. 100%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쓰는 것도 뭐 좋긴 좋겠지만 그걸 최대한으로 보는 사람을 이해하고 쓴다는 거. 즉, 내가 지원하고자 하면 콜롬비아면 콜롬비아, 코넬이면 코넬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수진들이 관심사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마틴 교수님, 그 다음에 알렌 교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호세 것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친구가 하고 있는 것들,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 나 이거 잘해. 웅변할 건 웅변해야 돼요. 그리고 나 이거 공부할 거야. 그리고 SOP는 절대 부정적인 거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써야 돼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긍정의 단어를 쓰고, 아, 내가 이걸 좀잘 못했어.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못했다라 하더라도 차라리 이거를 말을 다르게 써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갑자기 얘는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SOP 비디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키워드를 놓고 보면, 위에 키워드를 놓고 보면 이거를 이거에 대한 답을 딱 한번 해봐요.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그 다음에 그한 문장을 좀더 깊게 거기서 사실은 빼요. 막 세상이 어떻고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되게 스트릿 포워드하게 던져요. 돌직구를 던지는 거. 항상 아카데미 라이팅은 돌직구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딱 명확하게 꼴이다. 그럼 나는 꼴은 이거, 이거야. 끝. 네?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거 했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현상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거, 내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컨피던트하게 강조점을 탁탁탁 주는 게 중요한 거. 거기서부터 글을 써내려가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영어 영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두개 읽어보면 다 나와요. 내 친구 것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어떤 큰 서사시에 막 우르르르르 나 엄청나게 세게 달릴 거야 라기 전에 약간 예열하는 느낌에서 끝나.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그 뭐죠, 미관식으로 쓰니까 뒷부분에 쓰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영어로 아카데미 라이팅을 할 때는 무조건 두 가식으로 던져. 특별히 SOP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되게 기계적으로 읽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 나중에 논문 쓸때 다른 사람도 논문을 보거든요. 어떻게 다 봐? 못 봐요. 시간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쭉 내가 관심사 있는 키워드를 다운받아가지고 앞에 엑스트랙이랑 몇개 키워드 딱 읽어보면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 글을 써. 네. 그게 그냥 아카데미 라이팅의 기본적인 룰이에요. 룰. 수학공식이라 수학공식점 쓰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SOP를 리바이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 녹화 버전으로 가면, 일단은 잘 서술을 했고, 여기서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두 가지식으로 문장을 약간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좀 약간 되게 장황한 것들은 줄여요. 줄여가지고 글수를 확보를 해요. 글수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남아져 있는 글들 가지고는 최대한 내가 유니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그게 포트폴리오랑 연결이 되게끔, 이 글을 읽으면서 포트폴리오가 생각나게끔 만들어주고,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얘가 이러니까 이런 레지메에서 이런 히스토리 갖고 있으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연결을, 바인딩을 걸어줘야 된단 말이야. 계속. 그 작업들,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삼일일체야. 아침을 이기는 거야. 그게 포인트인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두 가지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그 질문 있잖아요, 다섯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뭔가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나서 디테일한 거를 적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레주메에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게 되면은 다 뭔가 나뭐할 것이다 약간 미래 뭐 계획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작성하라는 건지 약간 감이 안 잡혀서 그러니까 레즈메 있는 내용들을 빼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포텐셜 리서치 토픽에 대해서 이제 한그 패러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친다면 나는 패브리케이션을 할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적으면 그렇겠죠. 친구가 그래도 학교에서 배웠고 그 연장선에서 뭔가를 적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서 나온 거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거에서 좀더 어드밴스드 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게 맥센스고, 그것들이 그 학교 프로그램이 오퍼를 해주고 있어야지 딱 화학 반응이 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형식, 예를 들면 세라믹 베이스 패브리케이션 할 거야.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이렇게 좀 리서치 토픽 같고 좀 그렇고, 일단 어떤 프라블럼을 해결을 할 거야. 이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어떤 프라블럼, 건축기에서 갖고 있는 프라블럼, 아니면은 뭐그 AC 인더스트리에서 갖고 있는 프라블럼, 아니면은 뭐 이제 하여튼 특정 프라블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라블럼을 딱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프라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리서치 이미 해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세라믹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뭐 메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게 교수들이랑 하고 있는 것과 최대한 좀 바인딩을 걸어주는 거야.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 예. 그래서 나는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내 거를 나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방법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라블럼을 얘기하고, 이 프라블럼에 맞춰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에서 이런 회사에서 다닐 때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어치브먼트를 만들었지만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었고, 그럼 벌써 나도 내 자랑을 하게 된 거잖아. 내 레즈메 얘기하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학교 전 들어가기 전에, 저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저는 그 리서치 펠로우로 MIT에서 먼저 일을 했거든요. 나 MIT에서 일을 했어. 그럼 이게 주가 된다고 하면 약간 뭐 나쁘진 않죠. 뭐 좋은 정보죠. 실력 있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이런 프로블럼들이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실 랩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버컴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이게 이 리서치 페이퍼에서 이런 데디케이션이 있었어. 딱 이런 플로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MIT에서 일을 했다는 것도 자랑하게 되고, 또 다음에 이게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학교 이름 뒤에 쓰는 것보다 아 거기 안에서 이런 리서치를 의미 있게 했고, 이런 프로블럼들을 솔빙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또 이런 퀘스천을 던졌고, 또 나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뭐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난 이거를 되게 노벨한 메서돌로지로 해결했다. 하지만 난 이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니네 프로그램 가야 돼.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완전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가 왜 이거 레즈메를 읽으면서 나열했다,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사실들을 이렇게 쭉쭉, 예를 들면 저기 산이 있고 저기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뭐 가게가 있고 우리 집에 사는 동 바람이 산들, 이렇게 상상은 돼. 하지만 거기서 어떤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주실 건지, 과연 이거에 대한 엔서를 클리어하게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은 퀘션이 나는 거죠.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약간 영어식으로 문장을 만들 때 사실 패시브한 그 문법은 안 좋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에서 패시브한 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저도 만약에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포텐셜 리서치 토픽을 만들고 싶에 대한 답을 한다고 쳤을 경우에, 나는 뭐 이런 문제들을 풀고 싶어.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리졸브가 됐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 인더스트리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사실은 뭐 예전에 그 에스리, 저희 이제 저 에스리라는 회사 다니고 있거든. GIS 컴퍼니인데 도시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인데, 그 거기서 내가 남들이 접근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인사이트였는데 이걸 많이 안 사용을 안 하더라.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프로블럼이라든지 모빌리티 프로블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 또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 이렇게 가면 또안 되죠. 학생인데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내가 이런 인스티튜트에서, 내가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자랑을 하면서 내 리서치 토픽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 내 아이디어에 힘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그 퀘스천이 그냥 있다기보다 그 인스티튜션에서 나왔다고 치면 그만큼의 어떤 권위가 거기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SOP는 이터레이션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드렸던 이유가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아, 그럼 제가 이해한 거는 어쨌든 CV에 이렇게 경력이라든지 내가 어떤 활동했는지에 대한 되게 앱스트랙트한 버전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이제 뭐 경험이라든지 느꼈던 것들을 뭔가 SOP에서 풀어내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이제 도구가 이제 포트폴리오고 이세 박자가 맞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를 작업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어드미션 커미티야. 그럴 경우에는 진짜 전 세계에서 수천 수만 개 포트폴리오가 온다고. 대충 사람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두세 개, 막 다섯 개, 여덟 개씩 지원하니까. 그럼 한 학교마다 몇 명이 들어가. 한 최소한 뭐 100명 정도 뽑는다고 치면 다양한 프로그램 맞춰가지고. 50명, 100명 뽑는다고 치면은 어플리케이션 몇 배야. 10개만 쓴다고 해도 벌써 1000개 넘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네. 개를 받는다고, 사람들은. 그럼 거기서 일단은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 될수 있는 전문수라든지 이건 다 넘어야겠지. 그건 일단은 다 넘었다는 전제 하에도 어쨌든 몇천 개가 있을 거라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임프레션을 주고 어떤 친구한테 친구가 어드미션 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그러면은 내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새롭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오히려 거할 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입장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학교 성적이 1학년 때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그 비디오에서 만들어놨던 이유는 저는 진짜 안 좋았어요. 그 학교 요즘 스케일 몇인가요? 4.0 스케일인가요? 4.5 스케일인가요? 4.5요. 예, 근데 미국은 4.0으로 바꾸거든요. 4.0 스케일로 했을 경우에 미니멈이 3.0인가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아마. 난,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때라고 해봤자, 뭐, 5년 전이니까. 보면은, 저는 그때 2.7인가?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안 좋은 성적인 거죠. 그거보다 높잖아, 친구가.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인트로덕션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그게 쓴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대학교 2학년, 군대 제대하고 2학년 다니, 그러니까 2학년으로 복학하면서 바로 스타트업을 했거든요, 저는. 그 스타트업을 했고, 스타트업을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고, 그걸로 해가지고 쭉 스토리텔링을 했단 말이야, 이미. 그리고 그때 또 성적이 맞지만 안 좋았었어요. 당연히 안 좋았지.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트로듀스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그 콘트라스트를 준 거거든요, 컨텐츠의 콘트라스트를. 네, 그런 관점으로, 뭐랄까요, 조금, 내가, 2학년 때부터,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도 벌고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학교에 소홀해지고. 근데 그 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봤고, 새로운 경험들을 했고, 이것들과 기존에 있는 그 저거와 아카데믹과 건축과 연결됐을 경우에 새로운 것들을 봤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하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플러스 요인으로 끌고 있는 게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이런 리서치가 좋다. 이런 게, 이런 프라블럼들이 있다. 그날 이 프라블럼들을 내가 뭐 이렇게 해결한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이런 게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 회사에서 있을 때, 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디피컬티한 부분들을 어떻게 오버컴 했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에세이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가, 물론 학교마다 프로그램마다 달라. 뭐, 에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항상 프로블럼이 나와야 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오버컴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그, 어드미션 커뮤니티가 듣길 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이야기, 만약에 내가 다른 걸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걸 이야기해도 되겠죠. 내가 만약에 다른 거를 더쓸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면, 결국에 이제 패러그라프 단위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그만큼 만약에 다른 거랑 걸쳐갖고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공식은 없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떻게 그 디스크라이빙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GSD를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거를 되게 시리어스하게 보는 학교였으면은 아마 저는 스크린 당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뭐, 알려져 있기를 뭐 예일 같은 학교들은 그거를 떨어하게 본다 하죠. 예, 그래서 학점 관리 제대로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GSD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좀 중요하게 보고 학생의 포텐셜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GSD가.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물론 또 어떻게 요즘 친구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래도, 단점이 있으면 장점으로 덮을 수 덮자. 왜냐면 난 그만한 경력과 열정으로 내 인생을 점철시켜 왔으니까 그걸로 승부 보자. 약간 요 느낌이었거든요. 어차피 학점이 나온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끌어안고 가야지. 예. 네.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부수를 띄웠지, 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내가 그때 그 학점을 손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나 같은 생각은 없고, 나 같은 리서치 못할 거라는 걸 이제 웅변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 드라마 각본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비디오에서 얘기하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제가 SOP를 스토리텔링을 싹다 해준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몇년 전입니다. 몇년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스토리텔링, 왜냐면 팩트는 있으니까. 팩트가 있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그 학과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또 계속 과거에 대한 그런 그 큐리오시티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어떤 기술과 만나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하여금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다고 치면 당연히 이렇게 드라마가 전개되겠지. 약간 요렇게 읽는 사람을 하여금 끌고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라마 각본처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이렇게 진학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이렇게 뭐랄까, 저는 설마 이렇게 될까 하면은 다 그렇게 돼. 진짜 저는 맞으면 다 맞으면서 갔거든요. 진짜로 그냥 포기 안한 거거든요. 그냥 내 목표 이거 끝. 그 이후부터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한길도 깡기로 흘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해든 일단은 나는 고지탈환 목표 딱 이거여가지고. SOP도 사실은 지금 보내드린 거는 그건 GSD 쓰시니까 GSD 버전을 보내드린 건데, 학교마다 버전 다 다르고 글자 수 제한도 다 있었어요. 뭐 어떤 데 500자. 그럼 그것도 줄여야 돼. 글자 줄이는 거 진짜 괴롭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나를 세서 도면을 치라고 해. 프로젝트를 하나 해라고 해. 글자 수 줄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하려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뭐 읽어달라고 괴롭히고, 또 여기 이제 원하는 친구 참석해달라고 괴롭히고, 진짜 몸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모래알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후회가 없더라고, 사실. 그렇게 하니까. 후회가 없어. 근데 사실, 진짜 저도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게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진짜. 먼저 간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저 뒤에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저 앞에가 있고, 이게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계속 바뀌어요. 이게 저는 계속 이걸 보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어차피 내할 것만 잘하면 돼.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찍어 누르고,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말로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괴롭혀도, 결국에는 진짜 last man standing이거든요. 정말 친구가 내 원하는 목표를 갖고도 계속 발전, 하루하루 발전하면, 사실 그게 가장 큰 성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준이 없거든. 그래서 이 플랜이 됐던 저 플랜이 됐던,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인생 미국 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이, 제가 이제 고민할 때마다 이제 그 형한테 가서 고민을 얘기해요. 그럼 그 형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무릎을 딱 쳤던 것 중에 하나가, 궁금이 딱 듣더니, 물론 이 형이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기도 한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남주야, 내가 봤을 때는 옵션 A나 옵션 B나 다 좋아 보인다.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네가 인생 후에 그게 정답이었음을 증명해라. 즉,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의 어떤 그 향방에 맞춰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선택과 상관없이 여기서 약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델룸델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든 간에 내가 발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내 스스로를 갱신해 가면서 뭐 운동할 때도 PT 같은 거할 때도 뭐 제일 힘들 때한개두개 하는 게 진짜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비디오도 만들어놨을 거예요. 노력의 복리가 있다고. 쭉 남들까지 할 때는 다 똑같은 거. 근데 이게 하나 더 했을 때, 저도 제가 어저께 새벽 5시 잤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뭐 고3 수험생도 아니고, 어쨌든 보면 저도 이렇게 꽂혀서 나도 막 몰입해서 들어가다 보니 약간 이게 일부러 좀 버릇을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나는 머리가 좋거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잘해야 되는 부분은 더 잘해야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재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내가 많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고, 내가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저만의 어떤 저를 최면을 거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지만 거기서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걸 내가 왜 하지?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겠네? 잠깐만, 그럼 이거 됐을 경우에 이것도 되잖아. 그럼 이거 됐을 경우에 이런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 그러다 보면 모티베이션이 특정 그 싱귤러리티에서 빡 오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새벽 4시, 5시까지 몰입을 하는데 그때는 평균 내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내가 뭐 이렇게 짧게 뭐 3시간씩 꾸준히 뭐한달 했을 때의 분량보다도 단 며칠에 되게 압축된 노력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다 누구나 있어. 근데 발견을 못 하면 킬 스위치를 키는 그걸 찾아내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어떤 선택을 하든 최선을 다하세요. 다 이렇게 태우시면 결과에 대해서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 나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또 기회는 오거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세용지만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계속 발전하세요.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오늘의 내가 모여야지 내일의 내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의 나를 던져주세요, 미래의 나한테. 그러려면 내가 하나라도 더 해서 던져주면 미래의 나는 하나라도 더할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누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궁금하지 않아요? 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는 제가 처음에 해외에 나온 거거든요. 말이 샜는데, SOP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죠?